4월 28일 금요일 KNN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부산에서 원통형 화물이 경사길에 굴러떨어지면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4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주민들은 통학로로 이용되는 이 길이 급경사인데다 큰 차들의 통행이 많아서 평소에도 위험했다고 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도로 옆으로 어린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손을 잡고 지나가고 바로 얼마 뒤 경사길 위에서 흰색 원통이 굴러 내려옵니다. 교통 지도를 하던 사람도 놀라 뒷걸음질치고 원통은 인도를 걷던 사람들을 덮칩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하역 작업을 하던 지게차에서 굴러떨어진 1.5톤가량의 화물이 등교하던 초등학생 등 4명을 덮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화물 무게를 이기진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한 명이 숨졌고 초등학생 2명과 학부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8시 반쯤 초등학생 등교가 한창이던 때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150m 떨어진 경사길 위에서 하역 작업 도중에 화물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람들 비명 소리, 이 소리가 들리고 뒤로 하는 순간에 뒤로 그게 바로 굴러와서 일단 벽면 치고 애들 치고 애들은 땅에 쓰러졌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주정차가 전면 금지돼 있지만 평소에도 대형 차량들을 세워놓고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발이잖아요. 구부러진 길도 많고 그리고 이제 위에 사거리 공장들이 좀 몇개 있거든요. 그래서 덤프트럭부터 시작해서 트럭들도 많이 다니고. 등교 시간에 작업이 이뤄진 것이 사고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인근에는 유치원도 있어 자칫 더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요즘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산에서는 집세가 밀려 나가게 된 세입자가 집주인을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뒷사람을 치듯 위험하게 후진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위협하더니 급기야 앞에 있던 남성을 그대로 칩니다. 놀란 사람들이 뛰어가자 두 차례 더 들이받은 뒤 유유히 도망갑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낮 3시 50분쯤입니다. 50대 세입자 A씨가 월세를 미납해 방에서 쫓겨나자 집주인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겁니다. 현장에는 차량이 수차례 들이받아서 이렇게 집이 박살났고 유리창도 모두 깨진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 가족 2명이 척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범퍼가 깨지고 본네트가 찌그러질 만큼 사고 충격이 컸는데요. 피의자는 에어백이 터진 상태에서 2km가량을 도주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역주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에 인근 정비소에서 A씨를 4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A씨는 10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집주인과 갈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는 놈이 화가 나고 차로 갖다 밀었다. 그렇게 달라 해도 뭐 그래 안 주더랍니다. 어제가 그 민사소송 집행한 날이었고 고민하는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막 들이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는 반등 시점이 언제일지에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시점에 경남에서도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가가 등장해 시장 반응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 시내 요지 중의 요지에 자리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 만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을 만큼 이례적으로 사업이 빨리 진행됐습니다. 모두 1,500여 세대에 달하는데 거의 전부가 조합원 분양분입니다. 3.3제곱미터당 조합원 분양가는 2,2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에선 처음입니다. 입주 7년 차 인근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최근 시세가 2,600만 원 선. 조합과 시공사는 차별화된 높은 상품성으로 분양을 자신합니다.
서울 강남의 하이엔드급 아파트 수준의 외관 특화라든지 조경, 마감재 그리고 여러 시스템들을 적용을 한 단지입니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20% 이상 오른 공사비와 고금리 때문입니다. 부산의 경우도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 2천만 원 돌파가 눈앞입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고분양가 단지의 등장이 기존 매매 시장에 미칠 여파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분명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이제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그 가격 상승에 대한 폭이라든지 속도도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지적 강점과 브랜드 파워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다음 달 초까지가 바로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인데요. 이 기간 부산 경남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하늘길이 본격 열리면서 지역 관광업계가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김해국제공항.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이 김해공항 입국장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캐릭터 부기가 인사를 건네고 부산을 홍보하는 선물을 전달하자 미소가 번집니다. 코로나の前はよく来てたけれど3年ぶりぐらいに来られて嬉しいです.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 기간이 겹치는 다음 주 5월 초까지 지역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대목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황금 연휴를 맞아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이곳 김해공항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에서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오늘 하루에만 1,500여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하루 방문자 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부산 일본 노선은 80%가 회복됐고 부산 베이징 노선은 3년 만에 재개하는 등 하늘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부산 관광업계는 외국인 전용 관광카드를 올해 새롭게 만드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현재 외국인 전용 관광카드인 비즈 부산 패스도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고 이와 동시에 엑스포 유치 열기를 통해 해외에서도 부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 부산 관광의 붐이 다시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들이 거의 없던 도심 특급 호텔들도 이번 주말 거의 모든 객실 예약이 완료되는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인 분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분들이 증가돼 있어가지고 현재는 주말 기준 85% 수준까지 판매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조선통신사 축제도 맞물리면서 부산 경남을 찾는 일본, 중국 관광객들은 한 달 동안 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거창 사과가 빵과 젤리는 물론 화장품으로까지 변신했습니다. 거창 사과의 모든 걸 만날 수 있는 축제도 열리고 있는데요. 봄과 함께 거창뿐 아니라 경남 곳곳이 축제로 가득합니다. 정기형 기자입니다. 거창하면 사과, 사과하면 거창입니다. 거창은 경남 최대, 전국으로 봐도 5대 사과 주산지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사과가 다양한 식품으로 변신했습니다. 사과 모양을 한 사과빵, 젤리에 샌드까지 눈과 입을 사로잡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화장품과 같은 제품에도 활용됩니다. 이제 사과라는 하나의 그 과일을 가지고 사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거창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창 사과를 주제로 한 카페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농업 특산물로 두지 않고 융복합 산업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거창은 일교차가 심해서 사과가 당도가 높고 이제 품질이 높습니다. 사과즙이라든가 잼, 퓨레, 그리고 화장품, 뭐 애플사이다 등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사과를 중심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과 공연이 함께합니다. 네, 이곳 거창뿐 아니라 경남 곳곳에서 지역의 특산물과 이야기를 살린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산청과 합천의 황매산에는 분홍빛 철쭉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황매산 철쭉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내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사천에서는 와룡문화제가, 고성에서는 당황포 대첩축제가 펼쳐지고, 다음 주 4일 하동에서는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개막합니다. KNN 정경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역 기업들이 십시일반 거액의 기부금을 모아 화제입니다. 본격적으로 해외 홍보 활동에 나서야 하는 부산시로서는 늘어나는 기부금 액수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기업 26곳이 부산시에 127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건넨 기부금입니다. 개인적으로 30억 원을 기탁한 강병중 회장부터 기업명의까지 다양한데 금액이 지난해 5배로 늘었습니다. 사실 부산에서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꼭 살려서 부산이 참 세계에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지역 기업 원로들이 먼저 나서면서 올해 동참한 기업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들 기업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저희들 모금을 하게 돼가 130억을 모아서 2030 엑스포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게 저희들 여망입니다. 예. 실사를 마치고 이제 해외 국가 홍보와 교섭에 나서야 하는 부산시로서는 가뭄의 단비, 더 이상 반가울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만큼 이 귀하게 모인 성금을 저희가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부는 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사 때만 해도 부산을 떠난 실사단은 에어부산 특별기를 이용했습니다. 항공기를 꾸미고 기존 스케줄을 취소해 특별기를 편성하는 등 지역 항공사로서 8억 원대의 비용을 감수했습니다.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항공기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등 항공사만이 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엑스포 실사단이 부산에서 탄 현대차의 차량부터 이달 초 광주시의 엑스포 지지를 이끌어낸 부산 기업의 생수 10만 병 기부까지 곳곳에 숨은 엑스포를 위한 기부의 손길이 부산 엑스포 유치의 전망을 더욱 밝히고 있습니다. KNN 표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방사능 관련 연구를 진행해 130건 이상의 논문을 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티머시 무소 교수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무소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든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이 몸 안에 쌓이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일본이 실시하는 삼중수소 영향 확인 실험이 부실해 과학자들의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부산 진구 부전동 LG U+ 서면 1번 가점으로 나타났습니다. LG U+ 서면 1번 가점은 제곱미터당 4,460만 원으로 부산에서 가장 비쌌고 가장 싼 곳은 금정구 오륜동 산 80-2번지 임야로 제곱미터당 969원이었습니다. 부산의 지가총액은 346조 8,9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8% 16조 8천억 원 감소했으며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 그리고 북구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자갈치 시장에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시설을 갖춘 혁신허브가 들어서게 됩니다.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고 자갈치 시장 6층 유휴공간에 공유주방과 공유오피스, 다목적 세미나 교육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혁신허브를 구축해 2024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55년 동안 무료로 예식장을 운영하며 14,000쌍을 결혼시킨 백낙삼 신신 예식장 대표가 투병 끝에 오늘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백낙삼 대표는 결혼식을 치르기 어려운 신혼부부들을 위해 예식장을 무료로 빌려주고 예복과 기념사진 등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기간 금품을 뺏기 위해 이웃에 사는 40대 여성 B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유족들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비가 내리면서 반짝 날이 좋지 못합니다. 강한 비바람까지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부산과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주변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최대 40mm의 제법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경남 내륙에도 5에서 20mm가량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꽤나 요란하겠습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내일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가량이나 껑충 올라서 있습니다.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 안팎에 그치면서 꽤나 선선하겠습니다. 창원과 밀양 16도, 함안도 1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 19도, 거제 18도, 밀양과 창경은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부산은 16도, 양산은 17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이 18도, 김해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도 발효된 가운데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펼쳐져서 나들이하기에 무리가 없겠고요. 당분간은 낮 동안 온화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